선봉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이 전하는 추억의 소야공입니다. 흘러간 청춘, 지나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추억의 소야공. 1970년대 군대 이야기. 이 사진은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가운데 서 있고요. 후배들이 제 행사에 와가지고 교통 정리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후배들이 왔다 그러면 분명히 헌병대 맞죠? 뭐 악하게 생겼다고요? 족같이 생겼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저기 호랑이 탈을 쓴 신부님이라고 친구들이 아니면 쫄병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아니라고요? 아님 말고. 자, 1973년 2월 20일 날 1234-4180 군번을 받아가지고요. 050 병과를 받았습니다. 050, 060, 070이 다 이제 그 헌병대, 또뭐 보안대, 뭐 이런 병과인데, 사실 헌병대들은요, 그 전과는 물론 없어야 되지만, 옛날에 과거 자기 가족의 공산주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00% 안 됩니다. 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뭐 양파, 대파, 소파 뭐 그런 파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자, 이게 보세요. 깜빵 이야기 1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요. 제가 1973년 6월 달 7월쯤 해가지고 저기 그 3군 사령부 내에 헌병대로 들어갔습니다. 월남에서 철수한 이 비둘기 부대의 그 헌병대들인데요. 내무반에 갔더니 한 42명이 있었는데 35명이 병장이에요. 뭐 제대 다 앞둔 사람들이에요. 불과 한 6개월, 뭐 1년 이내에 다 제대할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34개월 열흘, 1,040일 동안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9개월 가까이를 영창에서 근무했습니다. 사령부 구치소에서. 구치소에는요, 사실은 그, 뭐, 짧게는 5일, 길게는 보름, 더 길게는 한 달까지도 있는 간단간단하게 이제 그 영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 다음에 조금 그, 이좀 중범을 저지르는 군인들은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사령부 내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 뭐,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제 육군교도소, 당시 남한산성에 있는 육각형 교도소로 갔지만 거기서 대기하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사령부 구치소에는 대개 이제 잡범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그 탈영한 사람들도 있었고 미귀, 그러니까 외박 가서 늦게 온 사람, 그다음에 교통사고 내서 온 병사들, 그다음에 방위들도 왔어요. 왜? 근무 안 하고서 뭐 자기 일하고 돈벌이 하고 돌아다니고 뭐 근무 안 하는 그런 방위병들은 잡혀서 와요, 헌병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탈영병들은 이제 뭐몇 년씩 도망댕기다가 이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 좌우지간 어쨌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군 형법에 위배되는 짓을 해서 이제 감방에 들어온 거예요. 수감자 수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자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있을 때 73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1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군, 저기, 뭐, 그 차량도요, 가능하면 운행을 하지 못하게 했고, 또 중장, 교들은, 그러니까 중대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을 걸어서 출근하는 그런, 시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기름이 얼마나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전방에서, 뭐, 무슨 부대, 4명이, 기름창고, 그러니까 유조창고에 있던, 저기, 뭐야, 하사관들, 그러니까 상사들이 왔어요, 감방에. 참,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기름을 보관해 놓는 창고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 창고에 있는 재고하고 또 이제 장부에 있는 기록하고 해서 안 맞을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이제 이뭐 대대장이나 뭐 중대장하고 짜가지고 이제 그림을 기름을 팔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이래서 좌우지간 4명이 왔어요.
제가 그때 26살에 좀 군대를 늦게 갔는데, 26인데 그분들은 뭐 거의 뭐뭐 40대 다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중상사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도대체 군대 생활 몇십 년한 사람들이 깜빡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을 경우에 만일에 재수 좋으면 10년, 안 그러면 15년 받는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내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기합을 주고 뭐 벌도 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감이 안 좋습니다. 솔직한 예로고. 제가 군대를 늦게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철창타기입니다. 군대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이만큼 벌을 줘요. 뭐 용인 짜장면도 있고 뭐 무슨 뭐 멍석마리도 있고 뭐 베레베레 다 있어요. 기합이. 근데 이게 저 철창타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이 손에 두 손의 힘으로 다 철창을 타가지고 머리까지 천장에 닿도록 해가지고 나는 군대 그 형법을 어겼으므로 조국과 부모님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군대 생활을 잘하겠습니다라는 수감자 수칙을 외워가면서 또 군인의 길뭐 복무 책무 이런 걸 외우는 건 눈물 나게 고생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나는 그 전방에서 온 기름 참고 그네분 중상사들한테는 최대한 대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때 전부 다가 다 거의가 다 대대장하고 같이 기름을 팔아먹었지 혼자 팔아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조금이라도 팔아먹으면 무조건 다 감방에 가야지 뭐. 그런데 국가의 재산을 개인이 이제 팔았으니까 그거는 아주 절도범이나 마찬가지고 횡령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부인들이 와가지고 맨날 면회하면서 눈물 찔찔 짜고 PX에서 면회할 경우에 우리가 PX까지 따라갑니다. 옆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막 울어요. 그러는데 그 사모님 한 분이 자기 남편한테 돼지를 키웠대요. 군대 짬밥 가지고서 이제 돼지를 23마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 글쎄 돼지가 다 죽었다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군대 짬밥 괜찮아요. 그때만 해도 뭐 별도로 그 저기 뭐 돼지 사료를 만들어서 판다기보다 그냥 뭐 음식 찌꺼기 가지고서 그냥 키우고 뭐 그런 정도였거든요. 뭐 밀기울이나 뭐 쌀기어 같은 거 그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죽을 끓여주던가 이래서 돼지를 키웠는데 군대 짬밥을 맨날 가서 이제 그 저녁에 가서 그날 먹은 저 군대 잔밥을 갖다가 그 돼지들한테 넣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독약을 찾던가 봐요. 돼지 23마리가 한꺼번에 죽으니 남편이 이 깜방에 들어왔는데도 속상한데 세상에 돼지가 죽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녀가 셋이라는데 그때만 해도 뭐뭐 저기 산하 제한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종교인들이나 또뭐 무슨 외아들 같은 사람들은 뭐두 명, 세명다 낳았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산하 제한할 때 뭐라고 그 구호가 있었는가 하면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하나라도 잘 기르자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그냥 농담으로 한집 건너 하나만 놓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는데 왜 돼지가 죽었는가 하면은요. 이저 상사가 사실은 기름을 대대장하고 같이 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이 성질 나가지고 그 짬밥에다가 아마 약을 탔던가 봐요. 근데 증거는 없잖아요. 부인이 울면서 와가지고 남편 속 뒤집혀가지고 재판받고 10년, 20년 살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막 울어가면서 하소연하는데 옆에서도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기가 막혀. 그렇게 했는데 뭐 죄는 믿지만 사람은 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어느 날 부인이 면회가 왔어. 면회가 왔는데 낮에 온게 아니라 밤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래도 조장이어서 조장. 조원이 있고 조장이 있고. 조장은 안에서 근무하고 조원은 저기서 근무했었어요. 그 저기 정문 사령부 정문에서 저 밑에서 누가 불 켜고 자동차가 올라간다면 비상 해가지고 그냥 안에 저기 뭐여 근무자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랬지만 조장은 그래도 병장이나 상병 이상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면회를 왔어. 여자가. 그 아까 그 돼지가 다 죽었다는 그 집에서. 와가지고 제발 근무자님 오늘 면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아들 결혼식인데 아버지가 없어. 아 아버지가 깜빡 있는데 결혼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군대라는 게 눈물도 콧물도 없는데요. 그 아들 결혼식 때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가게 하니까 속상해가지고 며느리의 편지를 가지고 왔어. 아버님 이래가면서 편지가 왔는데 그거를 바깥에서 좀 음식 맛있는 거 먹이면서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러는데 삼계탕을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어디 그러는데 그거 뭐 부대 바깥에 멀리 데려가고 그러면 내가 이 근무자가 그러다가 큰일 나게. 그러면 도망가면 나는 완전 내가 또 감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정사정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철조망 있는데 개구멍을 통해서 그 아줌마랑 그 저기 뭐 상사랑 나랑 셋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 것도 가져오더라고요. 나 어리석어 정말. 그 삼계탕 먹고 싶어서 철조망 밖에 그냥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 사람은 삼계탕을 먹고 묘 이렇게 돌멩이가 있잖아요. 그 위에 둘이 붙었어. 이 얘기 해도 되는가 몰라. 근데 근무자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막 사랑을 나누는데 내가 삼계탕을 먹으면서 반은 훔쳐보고 반은 먹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새파란 그걸 한두 개를 날 주더라고요, 아줌마가. 그래 받긴 받았어. 근데 내 생전 남이 요구하는 걸 처음 봤어요. 또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도망갈까 봐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하는데 일부러 피해 줄 수도 없잖아요. 묘지 그 상사구에서 그걸 하는데 그때만 해도 26이니까 얼마나 싱싱했었어요. 마음이 싱숭생숭 하면서 그만해라 가자 들어가자 그러는데 자기들은 좋아 죽겠는 거야. 세상에 그참 장면을 보고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흥분이 되고 그걸 겪었습니다. 그러는데 아들 결혼식 때 기역금 못 갔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15년형을 받아가지고 그저 신문에도 막 나고 방송은 뉴스에도 나고 대단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군대의 비리를 그대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중범으로 저기 뭐 샘플로 뽑힌 거예요. 나중에 모르긴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육군 교도소로 왔어요. 그네 명이 전부 다 제일 싸게 받은 사람이 7년. 근데 그 사람은 15년 받았어. 안 되겠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얼마나 육군 교도소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5년형 받고 육군 교도소 갔는데 내 생전 처음 남이 이거 하는 걸다 봤어. 아이고 19금인가? 조심해야지. 예.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ᄒ 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육군 교도소 이야기, 구치소 이야기. 제가 근무하던 구치소에는요, 큰이 감방이 4개가 있었습니다. 한 감방에 한 40명, 30명 들어갈 정도니까 꽤큰 감방이죠. 그중에 제가 있을 땐 보통 24명,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한 명이 또 문제아가 들어왔어요. 걔는 대단히 그 뭐라고 그럴까 인물이 잘생겼어요 애가 저도 좀 생겼다고요? 애기야 저도요 사실 군대 있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총각 시절에 잘생겼다고 번호표 나눠줬어요. 다음 편에는요 군대 있을 때 연애했던 이야기 그 얘기하고요. 우선 감방 얘기 마지막 하는데 걔는 모르긴 저 워커힐에서요 노래 부르던 애예요. 그러니까 당시 워커힐쇼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쇼였거든요. 뭐 그때는 극장쇼가 대단히 유행했고 그랬는데 걔는 그 당시 벌써 마이웨이를 그 감방에서 불러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또 음악에 소질이 있잖아요. 음악과 관계되는 배우협회 회장을 제가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배우 팬클럽 오세요 저한테. 어쨌든 보컬에서 노래도 하고 또 저기 뭐야 영화 엑스트라 내지는 단역으로도 여러 번 출연했대요. 그런데 군대를 왔는데 그놈 자식이 탈영을 한 거예요. 탈영. 탈영해가지고 영창에 들어왔는데
그 군대에서 밥을 타러 갔는데 제가 이제 끌고 갔어요. 밥을. 아니 저기 뭐야 그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으러 갔어. 네 명이서 가요 보통. 큰 그러니까 큰 드럼통 반쪼가리 많은 거에다가 이제 양쪽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저 병사들이 저 죄수들이 수감자가 우리 감자라고 그랬어요. 감자 두명 앞에서 두명 뒤에는 이제 국을 또 이제 그 통에다 받아가지고 내가 그저 영창에 가면은 지들끼리 이제 배식을 해서 나눠주고 그래요. 밥 먹는 건 제대로 줘요. 일반 그 헌병들이랑 똑같이 먹어요. 뭐 걔들 우리 있을 때는 그래 구치소라서 별도로 이제 걔들한테 배식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먹었었어요. 대신 영창에 들어오는 기간은 이제 월급이 없어요. 당시 월급 얼마 받았느냐고요? 처음에 350원 받았어요. 제가 이 논산 훈련소에서. 그러다가 거기 저 자대에 와가지고 550원 받았어요. 550원. 1등병 때 550원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75년 12월 달에 제대할 때 3,300원 받았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얘들 뭐 지금 군대 생활이 뭐 호텔이지 그게 군대 생활이야. 좌우지간 그놈이 와가지고 영창에 들어왔는데 그 애인들이 글쎄 주일마다 바뀌어 면회가. 야, 참. 끝내주게 저기 뭐 연애 대장이었던가 봐요. 저도 못지않았죠. 어쨌든 걔가 영창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으러 이제 그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는데 저기 저 근무자님 잠깐 오줌 좀 누겠습니다 그러는데 금방 애가 오줌 누는데 어딜 가고 없어.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야. 그때가 점심때였었어요. 뭐 아침 점심 저녁 군대는 세번다 따뜻한 밥 먹이잖아요. 그래 이제 갔는데 그 사라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용인 시내 뒤쪽이에요. 그 사령부가. 근데 사방이 나무 저 산으로다가 둘러싸여 있어. 그러니까 분지 비슷하게 약간의 분지 비슷한데 거기가 조금 넓어요. 제가 이제 근무하던 그 모습인데 들판이 꽤 넓잖아요. 저 멀리 사령부가 보이고 50년 전에 저의 모습 47년 전인가?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비상비상하고 밥 타다가 말고 도로 저기 뭐야 그 걔들 빈통으로다 그냥 그 영창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인솔을 해놓고서 중대 그 저기 당직대 이게 당직대입니다. 당직대는요 뭔가 하면 경찰서 일반 그 저기 파출소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중대에서 비상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중대장도 쫓아오고 대대장도 쫓아왔어요. 왜? 탈창 사고가 제일 헌병대에서는 제일 무섭고 큰 사건이거든요. 자, 그놈이 산을 넘어서 어디로 갔어요? 제가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혁대를 안 줘요. 감방에서는요. 왜냐면은 혁대를 매면 그저 옷이 단출해가지고 뛰기가 좋잖아요. 혁대를 안 주고 거기 그 바지에 있는 그 저기 뭐 단추 하나만 짠 거고 가니까 헐렁헐렁 해가지고 제대로 뛰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신발은 통일화라 그래가지고 끈을 안 줘요. 왜 끈을 안 준, 저기 지금 농구와 비슷한데 끈을 주면은요 그걸 목매달아 자살한다고. 끈도 없고 혁대도 자살한다고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놈은 그 통일화를 신고 통일화를 벗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맨발로 산을 타고 도망을 갔어. 환장할 일이야. 내가 감방에 가야지 돼 지금. 그래서 비상비상했는데 점심도 안 먹고 그 저기 뭐 백차 타고 모든 근무자는 이제 말뚝 근무 쓰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갔던 애들은 점심 때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교대도 안 해주고 그냥 모든 군대 우리가 그 저기 헌병대 153명인가 있었는데 그 저기 운전병들 운 저기 뭐야 걔들은 한 30명 되는데 정통 근무자가 120명 그다음에 120명 중에서 상시 근무자가 30명 그러니까 한 7, 80명이 외박 간 애들도 있을까? 7, 80명이 그냥 트럭을 타고 들판을 무조건 나갔어요. 야, 뭐, 참, 나는 기가 막혀서, 왜냐, 내가 감방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되게 감방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예, 사건이 사고가 많이 나. 내가 참, 사회에서 깨끗하게 살고, 드디어 군대 와가지고 빨간 줄이 써지는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기가 막혀서 막 울면서 고개를 팍 숙이고선 이제 저기 뭐 찾으러 갔어요. 총알도 없이 총만 메고 간 거야. 근데 거기 이제 4.7 하나 고지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 동백지구 뒤편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농원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 거기다가 내려놓고 그 산을 뒤지려는 거예요. 산을 뒤지는데 뭐 어디 갈수 있는 줄 알아. 오후 두세 시쯤 되는데 나 점심도 못 먹었죠. 배가 고파 죽겠어. 그래 이제 지금 동백지구 있는 데는 거기 마을이 무슨 마을인지도 모르겠어. 용인시 낸데 거기는 용인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김양장리를 지나서 그때만 해도 용인이 면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백지구는 거긴 또 다른 면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면이었던지는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고 들판인데 논이 있고 뭐 밭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사찰 하나 고지를 다 넘고 이제 우리 내후반에 우리 동기들이랑 같이 손잡고 뭐 아니면 여기서 야마 나와 나와 저 자수해라 너는 뭐 저기 한번 자꾸 이렇게 마이크로 떠들었어요. 지금 자수하면 용서해 줄 테니 빨리 나와라. 빨리 부대 중대장이 너희 부모가 찾고 그러는데 지금 가봤자 고생이니까 언제 잡혀도 잡히는데 지금 오늘 자수하는 게 낫다. 이러면서 막 산을 뒤지고 들판을 뒤지고 숲을 뒤지고 그러는데 있을 리가 없어. 미치고 환장해서 드디어 내가 군대 생활 그 당시 한 15개월 정도 했을 거예요. 상병 정도 됐었으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어. 감방에 근무하다가 나도 감방에 가가지고 정자로 앉아 평자로 앉아 나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헌병이란 것도 봐주는 것도 없어요. 똑같이 하는데 사실은 동기들이 오면 봐주지. 요렇게 거기서 앉아 있어야 돼요. 저 중상사들이 중대장님이 저 들어오잖아요. 별안간 와가지고 또 시찰을 해요. 순찰을. 그러면 나도 이러고서 앉았어야 돼. 일주일 열흘이나. 걔가 잡히면 다행이지만 안 잡히면 나는 또더 갈지도 몰라. 그래서 이 집, 그 마을이 이제 한 20여 가구 있더라고, 들판에. 이 집, 저집 뒤졌어요. 뒤졌는데, 혹시 여기저기 뭐 군인, 저기 혼자 뛰어나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지수라고선 옷을 입었는데요. 그랬더니, 못 봤는데요. 못 봤는데요. 그래. 그리고 거기서 어느 집에 갔더니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됐는데도 그때, 어떤 아버님께서 그, 저기 뭐야, 마루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 아, 오후 3시 됐는데 점심은 못 먹었는데 그거 먹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물한 모금 먹을게요. 그러면서 샘, 그 옆에 마당에 있는 샘에다가 물을 한 모금 차 먹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로 하셨는가? 여기 와서 식사나 같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땡 잡았다. 그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밥을, 보리밥을 그집 딸이 막 싸가지고 사가지고 뭐 그냥 풋고추에다 김치에다가 그러는데 된장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 군대밥도 못 먹는데 사제밥인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게다가 꽁추도 두세 마리 구워가지고 또 왔어. 맛있게 먹었어. 근데 사실은요 지금 제가 이제 헌병대인데요 그 죄수 한 명이 도망가가지고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못 보셨나요? 그랬더니 못 봤대. 그러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이상한 또독 소리가 나요. 근데 그집 처녀가 모르긴 하지만 숨을 한 두세 먹었어. 머리를 양갈래를 했는데 아주 이뻐. 그냥 뭐 뭐랄까 춘잔지 명잔지 광잔지 애잔지 민잔지 뭐 하여튼 자자 돌림 들어가겠죠. 그 당시에 여자들이 무조건 자자 들어갔으니까 숙자 애자 민자 광자 춘자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장자가 밥을 갖다 주면서. 손을 막 이렇게 떠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도령 앞에서, 춘향이가 저렇게 밥 갖다 주면서 떠나가 그러는데, 어디서 똑 소리가 나? 이상하다. 그래서, 헌병대 그 예민한 눈, 예민한 귀, 이렇게 싹 이렇게 봤더니, 장광이라고 그랬잖아, 장광. 그때 봉숭아도 심어져 있고, 또뭐 이렇게 난초도 심어져 있는 그 돌멩이 사이에 뭐저 된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그런 요렇게 싹 있는데 거기서 그큰 항아리 뚜껑이 올라갔다 탁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야 요놈의 새끼 여기 숨었구나 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 어르 밥을 그래도 다 먹었어요 일부러 다 먹고서 어르신한테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르신 그러면서 안면을 싹 바꾸고서 무조건 장광으로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장광 옆에 이만한 돌이 있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나와! 죽을래? 나 지금 큰 돌멩이 있어. 지금 장광, 저 뚜껑을 떨어뜨리면 너니 네 대가리 깨지는 거 알지? 나와! 빨리 나와!
그러면서 그걸 들고 있었더니 걔가 호호호 하면서 곧 두고 저기 장광 뚜껑 저기 뭐큰 항아리 뚜껑을 살포시 들더라고. 그래서 빨리 나와 이 새끼야. 그러더니 그걸 싹 들고서 나오는데 그 처녀가 버버버버버버 떨고 있어. 그냥 처제가 숨겨준 거예요. 그 미리 이제 마이크로다가 군대 헌병백차에서 마이크로 여기저기 마을에 죄수가 한명 도망 왔으니까 이거 여러분 신고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놈이 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나처럼 밥도 얻어먹고 숨길 때좀 숨겨달라고 그랬는데 그 항아리 속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 돌멩이를 내려놓고 나오는 놈을 멱살을 잡고 그냥 무조건 쥐어패었어. 그냥 아니 그냥 막 입을 돌려갈 정도로 막 코피가 날 정도로 두드려패었어. 내가 분해 죽겠는데 어떻게 해.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너 때문에 내가 깜빵에 갈 뻔했는데 이놈 새끼 오늘 너 저기 뭐야 헌병대 가기 전에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막 발로 밟고 막 그냥 거의 10분을 때렸어.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러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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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병 나으리 헌병 나으리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놈이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한 목숨 아닙니까? 제발, 저기, 뭐, 그냥 끌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자꾸서 나왔더니, 마침, 우리, 저기, 뭐, 소대장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잡았다! 내 소리 질렀거든. 여기 있다! 이렇게 소리 질렀거든. 그래가지고, 그놈을 잡고, 우리 소대장도 막, 두드려 패고 매그 저기 뭐 경봉으로다가 대가리를 막그 저기 뭐야 빨래방망이 두드리듯이 두드렸어. 하, 내가 뭐 화가 나서 죽겠는데 어떻게 해? 뭐 소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제 나중에 봤더니 중대장에서 쫓아왔어. 무전기로다가 여기 뭐 저기 뭐야 감자 하나 찾았다고 드디어 찾았다고. 아유 그래가지고 그놈을 부대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놈 새끼 저녁 내. 중대장한테도 기업받고, 근무지한테도 기업받고, 그냥 뭐 얼굴이 퉁퉁 붓도록 맞았어요. 근데 이제 높은데 부대에 연락은 안 했어,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일단 해결해보고 난 다음에 못 찾으면 연결, 저기 뭐 연락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스스로 운전 자대에서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글쎄, 아유, 난 깜빵에 갈 뻔했는데, 그걸 겨우 잡아냈어요. 또다시 그놈을 여기다 집어넣지 뭐. 자, 여러분, 군대, 요즘에 뭐, 사실 20개월인가 22개월인가, 그건 군대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처럼 제가 헌병대 근무했던 때, 우리 동기 하나는 2만 대 맞았대요. 3, 1000, 1000, 1040일이니까, 2만 대면 하루에 거의 20대는 맞았다, 빠따를. 야 참, 그런데도 군대 생활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얼차례도 잘안 준다면서요. 빠따 같은 건 없고 여러분 군대 생활 잘하십시오. 뭐 저기 뭐유 모라는 가수가 미국에 도망갔다가 군대 생활 안 하려다 17년 동안 있다가 왔잖아요. 그거는 망할 놈이야. 대한민국에 한국말 쓰지 마라 너. 스티브 유? 족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쨌든 말이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참 이야기할 게 엄청 많아요. 군대에서 연애했던 이야기 또 다음 편도 할게요. 그다음에 나를 사모했던 여자 많았어요. 저도 사실 한인분 하잖아요. 번호표 나눠줬어요, 옛날에. 어쨌든 정다방, 용다방, 명다방 또 그런데 면회 왔던 이야기 그런 건 이제 차차 이야기하고 그래요. 요요요요요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73년 예, 2월 군번 이외에 후배님들, 방위들, 전경들, 보충력들 요요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눌러 눌러 눌러. 선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